전기통 TV가 알려드리는 오늘의 건설연 뉴스 히트랩 딱 3분만 들어보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토홍이엔씨기업이 BH거더의 국내 및 동남아시아 시장 특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BH거더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교량의 상부 구조물인 거더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구조재로 차량이나 철도 등의 운송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BH거더란 벌브 T 형상과 하프 슬래브의 적용을 통해 거더 자체의 높이는 낮추면서 기둥 사이의 거리를 길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갖는 거더 공법이라 운반 및 시공에서의 전도 위험은 물론 공중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량 받침 및 교각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BH거더는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교에서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국내 철도교 및 해외의 다양한 교량 사업에서의 활용을 더욱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교통인프라 정책 방향으로 인해 철도 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연약 지반이 많은 지리적인 특성에 의한 높은 교량 인프라 수요로 인해 발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교량 프로젝트가 계획 및 진행되는 중입니다. 토홍이엔씨는 지난 30년간 도로와 교량, 철도, 터널과 플랜트 등 다양한 건설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온 기업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교량 분야별로 최적화된 첨단 교량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글로벌 교량 기술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내 최장 경관의 시공이 가능한 PSC거더 공법인 BH거더를 개발, 국내외타 형식의 PSC거더와 비교해 저비용 저연고, 저위험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여 주목받았습니다. 토홍이엔씨는 BH거더를 통해 국내 도로교 시장 이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국내 철도교 시장과 해외 교량 시장에 진출을 계획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윤예진 박사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윤예진 박사팀은 BH거더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단계적인 지원 전략을 세웠습니다. 1단계에서는 해석적 연구와 실험적 검증을 통해 철도교 적용을 위한 효율적인 BH거더 단면을 확보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해외 시장을 염두하여 시스템의 개선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단계에 걸쳐 수년간 진행된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통해 토홍이엔씨는 말레이시아 SPE 프로젝트의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있는 스티아왕사에서 판타이까지를 연결하는 민간투자 고속도로 건설공사이며 대부분의 구간이 고가차도로 구성된 전체 연장은 약 20km에 달하는 대형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이 중에서 109와 309의 BH거더가 적용되었으며 총 공사비 약 230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60m급 분절형 BH거더 430여 번이 투입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주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은 2018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원을 통한 현지 설계 기준에 따른 공법 검증과 실물 공개 실험을 들 수 있는데요. 이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시행된 최초의 60m급 경간 PSC거더 실물 실험이었습니다. 해당 공개 실험에서는 SPE 프로젝트 발주처 등의 관계자는 물론 말레이시아 건설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기업 등 120여 명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수행되었으며 공공사업부를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BH거더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토홍이엔씨는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제2회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토홍이엔씨는 현재 말레이시아 외에 인도네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의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 진출을 위해 수주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로 진출함과 동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오메가 브릿지, 프리캐스트 교각 등의 기술 제품 사업화를 추진하여 글로벌 교량 기술 전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획득하고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관심도 많기도 했고 또 이제 BH거더가 그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교량 건설에 있어서 유망한 기술이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가능성을 보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연구를 통해서 국내에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그 가능성을 먼저 보고 그 1단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을 하면서 2단계 해외 진출 사업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화까지 염두를 하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연구를 추진하려고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이제 국내에서 단순히 이제 실험하는 거와는 굉장히 다르니까요. 이러한 그 노하우들을 조금 더 축적했다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전달되었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토홍이엔씨는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을 창출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진출을 꾀하는 다른 기술을 가진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진출했다는 점이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